후반전 끝나고 좀 실타를 했는데 그래도 후반전에 선수들이 뭐 마지막까지 찬스를 다해줘서 고맙게 생각했습니다. 정신을 차려라. 그게 골볼 상황이냐. 골볼 상황이 아닌데 골볼 자체는 위에서 지금 정신을 집중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.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경기하고 나오면 끝나고 한번 두고 보자. 그렇지. 내가 원하는 플레이, 실제 골 넣으면서 내가 원하는 플레이를 선수들 만들어가면서 골 넣었다는 자체는 너무나 오늘 좋았고, 우리 선수도 골고루 그런 특징 플레이 만들어줬다는 데서는 진짜 너무 잘 됐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윤빛가람 같은 경우에는 기량을 분명히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팀에 적응만 되면 진짜 훨씬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선수의 팀에 적응이 되고 또 팀원에서 지금 하려고 한 노력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더 훌륭한 선수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FA컵을 많이 내가 치러봤고 치렀던 경험담을 선수들한테 미팅할 때 많이 얘기를 해주고 분명히 쉬운 건 아니다. 만약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전반전에 경기가 잘못 풀리다 보면 힘든 경기가 가고 또 연장전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토요일 경기까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. 그러니 바로 우리가 전반전 시작에서 찬스 보면 넣어줘서 경기를 우리 원하는 대로 쉽게 풀어가야 된다. 그래야만이 우리가 토요일 경기 더 나아서 ACL 경기도 쉽게 갈 수 있다. 이제 그런 경험담을 선수가 해줬는데 선수는 오늘 그런 너무 잘해준 것 같아요. 일단 저는 기분 좋죠. 기분 좋고 안 그래도 홍명보 감독이 전화 와서 6월 9일에 시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명을 뽑았는데 괜찮겠냐고 그러고 괜찮다고 만약에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 따는데 1점만 해준다면 내가 다 뽑아가서 다 써도 된다. 그러니 전혀 그런 거는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저도 올림픽이 잘 될 수 있게끔 해주고 홍명호 감독님도 그러나 우리가 6월 9일 경기 있으니까 45분 이상은 쓰지 않겠다. 내가 경기에 써야 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우리 얘기하는 게 그거는 자기도 생각하고 있으면서 뽑았으니까 염려하지 마라. 그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. 상생관계를 서로가. 전 경기 경남전 때는 못 뛰었는데 앞에 ACL 경기할 때 골을 넣어서 오늘 좀 연속 포인트를 좀 기록을 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생각보다 또 결과가 이렇게 좀 크게 점수차가 나서 좀 좋은 결과가 온 것 같아서 좀 기분 좋게 생각했어요. 아니요 뭐 아쉽기는 하지만 일단 한 골로도 충분히 또 만족을 하고 있고 또 플레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좀 뛰었는데 좀 괜찮 만족하는 것 같아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일단 아직까지는 솔직히 90% 100%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. 아직 올라오는 중이고 더 만들고 있는 중이고 점점 경기를 해가면서 좋은 모습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저도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소집이 응할 거고요. 그리고 또 쟁쟁한 또 경쟁자가 있고 또 해외파들이 이제 합류하게 되면 제 자리도 솔직히 장담 못 하는데 일단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.